삶의 어려움 속에서 위로를 구하고 위안을 얻고자 합니다. 삶이 원하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고 각종 어려움과 환난이 닥쳐올 때면 이것에 압도당하고 낙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힘든 시기를 견뎌낼 수 있는 위로와 힘의 말씀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오늘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몇 가지 위로가 되는 성경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무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위로와 인도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약속 안에서 위로와 힘을 얻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시편 34편 17절과 18절입니다. 이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여 줍니다. 첫째, 고난의 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힘든 시기를 맞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계시며 심령이 짓밟힌 자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며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내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약속에서 힘 얻기. 성경에는 어려운 시기에 힘과 희망을 주는 수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41장 10절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약하고 압도당한다고 느낄 때 하나님께서 인내할 힘을 주실 것을 알기에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기. 힘든 시기에 우리의 짐과 걱정을 짊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격려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그에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는 말씀이 나옵니다.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그분의 평화와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두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짐을 짊어지실 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신뢰하기. 우리 주변의 세상이 불확실해 보일 때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위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어떤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그분의 긍휼과 신실하심은 영원히 지속되어 우리에게 희망과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와 힘의 원천이라는 사실에 위안을 받읍시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힘, 돌보심과 변함없는 사랑을 확신하게 하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 구절들이 힘든 시기에 우리 영혼의 피난처가 되어 우리가 혼자가 아니며 하나님, 아버지가 항상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분의 위로의 임재가 모든 시련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에 등불이 되고 여러분의 길에 빛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